걸 다 하네요. 메시는 다 하네.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메시 이거 플레이 보면. 자, 오늘도 길을 나섰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벌써 신이 났네요. 오늘은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4강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취소표를 손쉽게 구해가지고 오늘 보러 갑니다. 원래 취소표 구하기도 귀찮고 경기 보러 가기도 힘들어가지고 아씨 오늘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경기 너무 재밌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메시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 이거 축구팬으로서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표를 구하려 들어갔는데 바로 구해져가지고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의 경기를 보러 지금부터 경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라스트 댄스가 될 것인가? 메시냐 아니면은 모드리치냐? 이 아저씨들 장난 아니네. 어딜 가든 다 난리인 상태네요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진짜 열정이 장난 아니네. 이 남미 열정이 장난 아니네 진짜. 여기가 이제 루사이 스타디움으로 가는 거리에요. 진짜 장난 아니게 예쁜데요. 짜자잔, 든든하게 먹고 가야겠어. 아까 그 아저씨들 때문에 벌써 집 빠지는 것 같아요. 와, 아저씨들이 외동노래 부르고 어디서 재미왔는지 맥주 마시고 버스 안에서 막 담배 피고. 와, 이 사람들 좀 무서워. 어, 나 좀 졸렸네 진짜. 앞에서부터 신나게 보여주시네. 야, 그리고 저 경기장 한번 볼 때마다 장난 아니게 예쁘다. 오늘 완전 나이스하구만. 아, 여기도 피파 스토어 있다. 아르헨티나 대박 예쁘죠 이거. 이거 하나 사야겠다. 어, 아르헨티나 좀 깐지나 이거. 한 분간 나의 일상복으로 오케이.
경기. 시작부터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다 노래 부르고 난리 났어. 크로아티아 역시 좀 친다.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단합된 마음으로 쫀쫀하게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메시 보는 재미, 그리고 관중 보는 재미. 계속 신난 상태야. 크로아티아가 되게 쫀쫀하게 수비도 잘하고 있고 공격도 지금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멕시코 경기 봤을 때도 이랬었거든요. 멕시코가 어느 정도 계속 몰아붙이다가 메시가 한 방에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메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진짜 현재 쩔어요. 진짜 메시가 공을 잡아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공 잡잖아요? 바로 한 명 날라붙어 지금.
급인 것 같아요. 아, 모델치. 월드컵 결승 티켓은 구하기도 힘들 것 같고 돈도 엄청 많이 들고 해가지고 월드컵 결승전은 저쪽 피파 팬 페스티벌 있는 구역에서 재밌게 즐겨볼 예정이고 남은 기간 동안 또 저의 여행도 즐겨보면서 월드컵 여행을 또 재밌게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벌써 결승전이 다 왔다니 진짜 말도 안 된다. 시간 너무 빨리 갔다.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고 하지만 앞으로도 제 여행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영상도 계속해서 올라갈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계속해서 재밌게 꿀잼으로 즐겨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